내일이 운세 2024년 3월 9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쥐띠. 1996 오늘은 기다리던 사람의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적어요. 망상에 빠지기 쉬운 날이니 더욱 내 일과 학업에 충실하세요. 1984 오늘은 나의 말실수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애정전선에 먹구름이 낄까 걱정이네요. 1972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군요. 1960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상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과를 청해오면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1948 가벼운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하면 할수록 금방 지칠 거예요. 1936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 것 모두 좋지 않네요. 약속이 있다면 뒤로 미루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띠. 1997 오늘만큼은 행복한 당신. 내가 원하면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니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완벽한 도움을 받거나 연인의 사랑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기쁜 하루를 보내겠군요. 1985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던가 나의 인기가 치솟는군요. 소극적인 자세는 금물. 자신 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1973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좋은 결과를 맺겠군요.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1961 예정에 없었던 손님의 방문으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출의 규모가 클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군요. 1949 오늘은 어디를 가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볍게 등산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문제없으니 오늘만큼은 여유를 즐기세요. 1937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범띠. 1998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드라이브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오늘은 일이나 학업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군요. 1986 오늘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군요.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이나 업적을 남길 수 있겠군요. 1974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기겠군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겠군요. 1962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세요. 1950 여행을 떠나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가뿐한 마음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한두 시간 떨어진 교회로 나가 시간을 가진다 해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1938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토끼. 1999 오늘은 돈이 나를 따르는 날. 용돈이나 월급을 받고 거래해서는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군요. 1987 오늘은 애정운이 잠시 저조하군요. 열심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1975 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거래 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니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군요. 1963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1951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939 손님에게 감기를 옮거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용띠. 1999 오늘은 돈이 나를 따르는 날. 용돈이나 월급을 받고 거래해서는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군요. 1987 오늘은 애정운이 잠시 저조하군요. 열심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1975 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거래 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니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군요. 1963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1951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939 손님에게 감기를 옮거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뱀띠. 2001 집중력이 생겨 공부에 몰두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우정 또한 두텁게 쌓아갈 수 있는 날이군요. 1989 그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빛을 발하겠군요. 더욱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군요. 1977 당신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군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1965 신중하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함이 커져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1953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941 입만 무성한 가지의 소리만 요란할 뿐. 별 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말띠. 2002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생기겠군요. 용돈이 오르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길 거예요. 학생은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성적이 오르는 등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네요. 1990집을 떠나면 분실이나 구설수 등이 생기고 타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급적 대인관계를 잠시 미루고 혼자 하는 공부나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1978 권태감과 피로감이 함께 밀려오는군요. 나를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군요. 1966 오늘 정말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당신의 말을 깊게 들어줄 사람을 찾기 쉽지 않겠어요. 대인관계가 불안정하니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1954 부동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참고 견뎌온 대가가 곁에 머물고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1942 어머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오전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양띠. 2003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여행이나 소개팅을 하기엔 최적의 날이에요.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1991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있고 신경전으로 몹시 피곤해질 수 있겠네요.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갈 거예요. 1979 어떤 사안에 후회가 미련이 남아있군요. 경쟁이나 의구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일을 극복해 나가세요. 1967 운전면허가 있다면 오늘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전을 하기보다 가벼운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1955일이 잘 풀리지 않겠지만 상심하긴 일러요.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건강을 챙기며 조금 더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1943 금전운이 정말 좋은 날이에요. 걱정하고 있던 일은 잘 해결되겠네요. 재운이 당신 곁에 머물고 있으니 은행을 방문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원숭이띠. 2004 금전운이 매우 좋군요. 돈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니 학생은 용돈을 받거나 예기치 못한 큰 돈이 생기네요. 신세진 친구가 있다면 밥을 사는 등 덕을 베풀어 보세요. 1992 애정운이 최상에 이르니 바삐 움직이세요. 나의 매력과 능력을 상대에게 인정받게 되거든요. 특히 애인과의 혼담이 성사된다면 가정의 행운이 깃들 거예요. 1980 나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이익이 생기는 날이군요. 그동안 노력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반영되어 나타나네요. 축하받을 일이 생기고 분주하겠군요. 1968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오늘이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감정 소모와 재물의 손실이에요. 시간 낭비만 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함을 잊지 마세요. 1956 금전운이 정말 좋아요. 동쪽에서 매매가 일어나 수익을 남겨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믿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1944 혹시 이별을 고민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닭띠. 2005 누군가의 잔소리와 의심 등으로 심신이 매우 지쳐있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1993 이별 운이 깃들어 있군요. 처음에는 서로 좋았다가 끝이 좋지 않으니 말을 아끼고 또 아끼세요. 오늘만큼은 약속을 뒤로하고 나의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거예요. 1981 다툼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걱정이군요. 먼저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해보세요. 하는 일에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해보세요. 1969 설상가상으로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상사로부터 좋지 못한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1957 당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애정 어린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해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진심 어린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1945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운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자식들 집에 찾아간다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 도움이 안 되니 가볍게 방문하세요. 개띠. 2006 과격한 운동은 삼가하세요. 피로감이 쌓이거나 감기 등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연인을 만나 데이트하기엔 최상의 날이에요. 사랑의 고백도 오늘이 적기군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1994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명쾌하게 들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겠군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군요. 1982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동료가 아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나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예요. 1970 만남에 있어 뚜렷한 목적이 있다면 기대해도 좋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군요. 한 보 양보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58 어디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이나 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영화 감상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네요. 조심 또 조심하세요. 1946 걱정은 뒤로 미루세요.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긴장은 금물. 아무런 방해 없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멋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돼지띠. 1995 해피바이러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겠군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날이군요. 1983 부와 명예가 함께 따르는군요. 노력했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순간이니 완벽하게 일을 매듭 지어보세요. 능력을 인정받고 축하받을 일이 생겨나겠군요. 1971 바삐 움직여서 일을 도모하면 큰 것을 얻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마음도 몸도 가볍고 상쾌하니 뛰어난 결단력과 포용력으로 일을 완벽하게 추진하게 될 거예요. 1959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니 주변 사람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주변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야 대비할 수 있겠군요. 1947 오늘 어딘가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행운이 당신의 곁을 머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